건강, 지구, 환경보호 그 중심에 비건이 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햄버거부터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패딩,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화장품들까지 하나의 트렌드가 된 비건. 쉽고 재밌게 도전해볼까요? 공기 좋은 무등산 아래 맛깔나는 비건 요리를 찾아왔습니다. 네, 사장님, 제가 여기 비건들을 위한 메뉴가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네. 혹시 뭔가요? 아, 버섯 전골인데요. 원래는 고기랑 이렇게 새우랑 해서 같이 냄비랑 나가는 건데 비거니스트 분들이 이제 고기를 안 하시, 채식만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고기 새우 대신 대체를 야채하고 버섯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 총 11가지의 버섯이 들어가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비주얼. 우리가 먹는 뭐 식단이 기후에 이렇게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점점 많은 분들이 이제 채식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식당이 없다고 하면 하고 싶어도 이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비건 옵션들이 좀 식당마다 좀 많이 이렇게 제공이 되어지면 이런 변화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건이거나 혹은 비건이 아니거나 모두의 입을 즐겁게 해줄 버섯 전골을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셀프 바가 있는데요. 무제한으로 먹을 수가 있대요. 달걀이나 우유가 들어가지 않아 비건이신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부침개. 부침개는 얇게 부쳐야 제맛이죠. 네, 왜 이렇게 요리하는 TV 보면은 이런 전 부칠 때 확 그 멋진 스냅으로 뒤집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오! 간으로 비주얼은 조금 그래도 색깔은 제대로죠? 와. 제가 열심히 부침개를 부치고 있는 동안 주방에서도 사장님만의 비법 육수를 부어 버섯 전골 마무리에 들어갑니다. 샤르르. 정말 힘들게 부쳤는데 맛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먹어봐야겠는데. 제가 묻혀서 그런 건지, 원래 반죽이 잘 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는데요? 제가 원래 고기를 좋아하는데, 오늘은 고기! 비켜! 고기 대신 이만큼 이걸로 주시거든요. 채소만으로도 냄비 가득, 엄청 푸짐하죠. 고단백 저칼로리 버섯으로도 단백질 섭취 충분하다고요. 육수를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이 향긋한 향기와 그리고 또 달달하면서도 굉장히 깨끗한 그런 깔끔한 맛이 납니다. 아, 버섯 이 향기 되게 진해요. 버섯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짜잔! 쌀이 버섯이래요. 쌀이 빗자루처럼 생겨서 쌀이 버섯이라는데 씹을 때마다 버섯 향 뿜뿜. 버섯마다 갖고 있는 매력이 가지각색이라 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의 화룡점정 죽으로 마무리. 개인적으로 제일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저 진짜 비건한 거 맞죠? 지금은 단순히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동물을 착취한다거나 동물에게 고통을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생산되는 뭐 모피나 가죽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패션, 그다음에 이제 동물 실험을 해서 얻은 그런 화장품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비건 뷰티 이런 영역으로 다 이제 확산이 돼가지고 이 지금은 비건하면 그런 하나의 생활 양식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되었어요. 그럼 새로운 비건의 바람, 천연 화장품 만들기로 비건 뷰티도 함께 해볼까요?
오늘은 천연 화장품 중에서도 탈모 샴푸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천연 재료를 이용해서 이제 그 두피 건강하고 탈모 발모에 좋은 그 좋은 샴푸. 비듬에 고민이신 분들, 그 모낭충이나 염증에 고민이신 분들 다양하잖아요. 그걸 내 기호에 맞춰서 이제 제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화학 시간이 생각나는 재료들로 천연 탈모 샴푸 만들기 시작. 처음에는 이제 정제수를 기본 베이스가 되는 정제수랑 워터류를 이제 끓일 거예요. 순수한 물에 향기와 보습력 추가. 끓이면서 타지 않게 잘 저어줍니다. 계면활성제를 두 가지를 쓰는 이유는 한 가지만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애플 계면활성제하고 코코베탄이라는 계면활성제를 쓸 거예요. 근데 두 가지의 장점들이 잘 섞이면 오히려 이제 그 사용하셨을 때 사용감이 더 좋다고 해가지고 저희는 두 가지를 다 쓰고 있거든요. 비비디바비디부. 저도 머리카락이 얇아서 고민이었는데 마치 마법 물약을 만드는 것처럼 탈모 멈춰! 저만의 향기로운 탈모 샴푸를 완성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만들어보는 천연 화장품은 바로 립스틱입니다. 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저희가 이렇게 컬러 칩을 다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리포터님이 가지고 오신 립스틱 컬러에서 이제 마음에 드시는 컬러를 저희가 직접 조색해가지고 만들어보는 시간 가지실 거예요. 네, 세상에 똑같은 색깔, 똑같은 핑크는 없다. 코스메틱 덕후인 제 심장을 콩닥거리게 하는 나만의 립스틱 만들기. 제 화려한 손목 스냅이 보이시나요? 이거는 제가 이제 결정을 하려고 고른 색이기 때문에 저는 확연히 보이거든요. 지금 이게 세 번째인데 이걸로 네.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오늘 밤만은 그댈 위해서 분홍색 립스틱을 만들겠어요. 케이스까지 고를 수 있어. 저 한 소민의 취향 저격 탕탕. 립스틱 완성. 비주얼 굿. 성능도 한번 확인해봐야죠. 저만의 샴푸가 탄생했습니다. 거품이 얼마나 잘 나는지 한번 제가 해볼게요. 아주 약간 펌핑해서 거품을 냈는데 거품 퐁퐁. 씻고 나서도 손이 촉촉하더라고요. 너무 예뻐. 케이스도 너무 영롱해. 화장품 사지 마세요. 비건에 양보하세요. 두 가지 다 사용해본 결과 너무 순하고 그리고 또 피부에 자극적이지도 않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나만의 천연 제품 한번 만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에는 고소하고 달달한 빵 냄새 따라 찾아온 비건 빵집. 입소문 따라 찾아오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 여기는 버터를 안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담백하고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시중에 있는 제품들이랑 비교해도 그렇게 막 크게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정말 맛있습니다. 동물성 재료뿐만 아니라 밀가루나 설탕 없이 건강한 재료들을 사용해 알레르기 있는 분들이나 다이어트에도 좋아요. 네, 제가 처음에 광주에 매장을 오픈하게 된 이유도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는 굉장히 비건이나 글루텐 프리 매장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광주 광역시에 살고 있는 분들께서도 저희 비건을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매장을 오픈하게 되었고요. 실제로도 이제 전라도나 광주에서 비건 빵집 생겼다고 반가움으로 이제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호밀이나 통밀로 만든 크고 건조한 빵만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비건빵이라고요? 아니, 제가 초코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거를 선택했는데 이게 두부 브라운이래요. 그래서 정말 맛이 너무 궁금한데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오, 굉장히 부드럽게 썰리는데 시중에 판매하는 초코 브라우니랑 식감이 달라요. 왜 그 초코 브라우니는 약간 퍽퍽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너무 부드럽고 그리고 쫀득쫀득한 맛이 나면서 그 끝맛의 두부 맛이 약간 나네요.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모두의 니즈를 충족시킨 사장님의 비건 빵들.
라떼는 말이야 우유 말고 두유 라떼지. 오, 두유라서 그런지 훨씬 더 고소한 그런 라떼 맛이 나는데. 비건하면 어렵다, 맛없다 이런 편견이 있었는데 정말 완전 틀을 깼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비건 건강하게 한번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비건이 영양을 다 채워주지 못한다고요? 식물성 재료들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단백질과 영양 성분들. 비건은 여러분이 매일같이 쉽게 어디서나 하루에 두세 번은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행동 방식이에요. 세상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비건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6월은 환경의 달. 간헐적으로라도 도전하는 비건. 속은 편한, 마음도 뿌듯한 한 끼 함께 해요.